자, 조금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복잡해져야죠. 조금씩, 조금씩 복잡해지게. 이쯤에서 더 복당 몇개 그래서 건졌는데 어쩌려고 그러나 스마트 검사받고 봤네요. 네, 다 보셨는데 글씨가 엉망이라서 됐고 복당까지 늦었어. 그다음에 이쯤 해두고 열매를 그려주고 노란색을 먼저 찍어라. 10년 전에 내가 목단 하나 줬으니까 이걸 찍고 끝에 주황 영어를 찍고 인기가 많으면 좀 뽑아내고 언니 또 노란색 붓끝에 주황색 됐고 제 끝머리로 가서 저 끝머리로 가서 비백을 적절히 남기면서 그 다음 주렁주렁 주렁주렁 너무 많이 매달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. 그 다음 가지를 뻗어라. 농무 두 끝에 농무 이렇게 여기서 충분히 눕혀서 힘을 주어가면서 강한 느낌 주게 때로는 가지의 색깔을 좀 달리 해가면서 그 다음 또 조금 더 가지를 달리해서 여기서 한 가닥만 나왔다. 여기서 이렇게
이렇게 생각해. 그 다음에 어디 감 꼭지 부분 나 그 됐고 그 다음 입 그물을 그려줘라. 녹물 찍어서 성큼 성큼 안돼. 내 양심이 같은 게 있지. 아니 쓴 거는 못 보시는 자손인데. 양심 여기서 성큼성큼. 여기 대해서 띄워서 그만큼 띄워야 돼. 띄워서. 아 또 책보니 갑자기 붙었었더라고 보니까. 네 맞아요. 됐고. 그 다음에는 까만 녹물 찍어서 꼭지 꽃 떨어진 자국 여기다 여쯤 콕 눌러줘야지. 왜 갈라지나 이거. 여긴 안 보이겠고 여기도 안 보여. 여기는 이렇게 보인다 치고 여기도 안 보이고. 됐고 그 다음에는 태점을 눌러줘라. 리듬감 있게 변화를 생각하면서 태점을 찍어줘야지. 자연스럽게. 아니 이게 지시의 글귀야. 들어와야 되세요. 자 이렇게 해서 또 감 끝내세요.